배우 조병규의 확폭폭로자 A씨가 소속사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3일 A씨는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속사 입장문 관련 반박문이다. 입장문 내용 순서에 맞춰 증거자료 첨부에 반박하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3월 10일 게시글 중 6월 20일부터 3일간 내용 다시 올린다며 2011년 뉴질랜드에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자 당시 동창들 SNS 뒤지다 2011년 체육대회 사진에서 찾아 반박용 사진임을 밝혔다. 소속사 입장문에 배우와 아는 사이인 것처럼은 거짓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게시 당시 이미 출처를 밝혔고 사진 홍보 동창에게 사과를 하고 양해도 받았다며 계속 도용을 언급하는 것은 게시 이유를 비켜가고 저를 비하하려는 언론 플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조병규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받은 사과문에 대해 2월 A 동창가 사진 모자이크 처리 잘해달라며 처음 접촉이 시작됐고 이후 B 법률 대리인의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고 털어놨다. 에이씨는 처음 꼬지는 고소와 상상할 수 없는 구체적인 손해배상으로 매우 위압적이고 현실적이었다. 저는 공포심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A가 중재를 했고 다시 전달된 B의 고지는 저에게 합의 조건으로 먼저 B의 DM을 내리고 게시글 내리고 사과문 올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A는 제가 말을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자 도와준다고 대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해 B에게 보낼 의견을 물었고 B는 초안을 경찰에 말해 A는 제가 안 쓴 거 다시 밝혔고 B도 확인했다며 B는 경찰에 허위 증거를 전달한 정황이다. 이유자는 사과문을 먼저 올리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B의 연락은 끊겼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바로 다다음 날부터 W가 나타나 사과문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연락은 항상 B와 A를 통해 했고 제가 선처를 구한 적 없다며 공개 검증 장소는 3월 19일 게시글에서 사이버 공간 아닌 서울 강당 이미 제안했다. 그럼 이제 현실성 있는 제안 받아들이나라며 앞서 HB 엔터테인먼트 문보 및 대표에게 제안한 공개 검증에 대해 재차 언급했다. 에이씨는 공개 검증하면 아는 사이 같은 간단한 것들은 바로 확인되고 공개 자료와 범위가 편하고 넓어져 한 번에 진실과 거짓을 판명할 수 있다며 특히 사악한 W 관련 반박문 추가로 올리고 나서 입장 전달하겠다. 사진, 사과문, 선처 등 거짓 투성이고 사진은 사골이다. 거짓 보태 그리고 또 그리고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A씨는 각 내용에 맞는 증거 자료를 첨부했다. A씨의 주장에 앞서 조병규의 소속사 측은 지난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조병규 배우로부터 뉴질랜드 유학 시절 언어폭력을 당하고 우산으로 맞았다고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피의자는 지인의 페이스북 사진을 도용해 학교폭력 피해자라고 주장이라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사진을 도용했으나 사진 속에 본인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조병규 배우와는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A씨에게 전달받았다는 사과문을 공개했다. 특히 A씨가 요구한 공개 검증에 대해서는 대응할 가치나 이유가 없어 대응하지 않은 것이었으나 거듭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배우 및 소속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함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며 익명의 사이버 공간에서 현실성 없는 공개 검증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국내에 입국하여 사법 절차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답했다. 조병규의 학폭 의혹은 지난 2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처음 불거졌으며 글 작성자는 조병규 측이 법적 대응을 하자 허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A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조병규가 뉴질랜드 유학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폭로했고 현재까지 학폭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병규는 학폭 논란 이후 최근 독립영화 밀레니얼 킬러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설인 리포터의 탑스타 노즈.co.kr